뉴욕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 영사 업무가 뉴저지 지역 한인 동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의 2층 강당. 여권 갱신 등 영사관의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이날 오후 화씨 90도 이상의 무더위에도 150여 명의 한인들이 나와 순회 영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영사관까지 굳이 나가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신속히 업무를 볼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여권을 갱신하러 나왔는데요. 너무 관공서에서 나오신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느낌이 좀 새롭다고 할까요? 인식이 좀 새롭게 갖고 너무 친절한데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문 채취 방법이 아주 편리하게 디지털로 바꿔져가지고 옛날처럼 잉크를 손에 묻히지 않고 아주 편하게 방법이 개선돼서 참 편했습니다. 이날 순회 영사를 나온 민원 담당 직원들은 여권 160건과 일반 확인 26건, 제외 국민 등록 16건, 기타 상담 26건 등 총 228건을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네, 이번에 4차 순회 영사를 뉴저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협조를 잘해주셔서요. 지금 잘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해준 우리 한인회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도 저희가 미리 그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나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인국회장과 회원 6명도 이날 순회 영사 업무 진행을 도왔습니다. 전화로 예약 접수를 미리 받아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사관은 각 지역 한인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K 뉴스 김한준입니다.